주님의 교회에서 13번째 승탄 음악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6년,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로 제가 7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승탄 음악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감동이 있었던 적은 사실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매년 목사님 그러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존 루트리 글로리아를 호사나 찬양대가 찬양하는 일부 찬양 때 몇 번 울컥울컥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3부 이제 아기 예수를 우리 주 오케스트라하고 호사나 찬양대가 부르는데 이게 절제가 안 돼서 손수건 꺼내들고 몇 번 눈물을 닦았는데요. 그 감동이 더 큰 것은 우리 호사나 찬양대 가족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연습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 찬양이 그냥 곡조 있는 음악으로만 울림으로만 제게 들려지지 않고 저분들의 삶이 제게 전해져서 제가 울컥울컥하는 것이 절제가 안 돼서 손수건 꺼내들고 몇 번 제가 눈물 닦았는데요. 우리 호사나 찬양 가족들은 아침 6시면 연습을 시작해요. 그럼 거의 새벽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의정부에서 양평에서 한 4시 반 5시에 나오셔서 준비해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그냥 찬양대의 찬양 소리, 우리 주 오케스트라나 우리 유소년 청소년의 악기 소리를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저분들의 삶이 묻어오는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정말 복된 자리, 정말 우리는 오늘 특별한 기쁨을 누린 자리라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는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러 나와가지고요, 이러면 주책 맞았다 그러는데 길게 하면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오늘 호산나 찬양대 가족을 비롯한 주 오케스트라 또 그리고 우리 유소년 청소년 수업 기학팀에게도 또 여러 준비한 스태프들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 음악 예배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심이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속에서 주의 타치하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또 느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우리 또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가족들 중에 가장 나이도 많으시고 가장 열심을 다하며 새벽을 깨우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가족들, 그분들의 성김과 헌신이 주님의 교회에 예배를 아름답게, 예배를 거룩하게, 예배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통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섬김과 헌신의 삶이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를 높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호흡으로 계속해서 주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평생 살아가시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오케스트라와 우리 유소년 청소년 숲 가족들의 또 기악팀도 하나님 주께서 쓰실 때 주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과 은혜와 또 감격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탄 음악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생을 인도하심, 성탄 음악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나신 날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섬김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또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